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올빼미TV입니다. 오늘 제가 가는 곳은 경북 어느 야산에 있는 폐사찰을 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지금 차가 진입을 못하고 저 밑에서 세워놓고 오르막길을 한 10분 정도 올라와야 됩니다. 아, 여기 임도처럼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 막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지금 뭐 관리 안 하고 절이 지금 버려져 있습니다. 여기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저 뒤에 대웅전이 큰게 하나 있고, 여기는 아마 스님들 생활하시는 그런 살림하는 건물 같고, 저 아래쪽에 지금 짓다가 만 폐건물은 지금 보니까 교육관이나 요양원 같은 걸 지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저쪽 건물이 지금 제일 큰데, 3층으로 지금 짓다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절 마당에는 뭐 완전히 층덩굴이 꽉 차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, 조금 지대가 높아가지고 전망은 좋습니다. 저 정도 건물 지으려면은 한 20억 들지 않을까요? 그 정도 들여서 지어야 될 건데 중간에 이렇게 골조만 올려놓고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. 요즘 시골에도 절에 가실 할매들이 다 돌아가시고 절에 지금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. 절간도 어디 가나 조용하고, 특히 또 젊은이들이 절에 잘안 오죠. 그래서 이제 절은 앞으로 제가 봐서는 사양 산업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여기 생활관 옆에 보니까 막걸리병이 있고, 이게 절에서 나오면 안 되는 물건인데, 뭐, 통조림이죠? 여기 보니까 생선 통조림도 있고, 캔맥주도 있습니다. 절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뭐 저런 걸 먹었겠습니까? 여기 요양원 공사하는 인부들이 다 마시고, 이렇게 쓰레기 버려놓고, 다 떠났습니다. 여기 생활관 내부는 지금 완전히 폐갑니다. 어지럽습니다. 보니까 이제 스님들이 잠자는 방이죠. 그런 기거하는 방이고, 코카콜라가 여기 왜 있지? 코카콜라도 병이 하나 있고, 스님 외에도 이제 여기 일하시는 분들 또, 또 자주 찾는 불자님들이 와서 이제 자는 그런 방입니다. 이게 평상 같은데 이렇게 엎어놨네요. TV도 있고, 살림살이가 그대로 있습니다. 에어컨도 달려있고, 이대로 놔두고, 다 지금 스님들이 절을 떠나신 것 같습니다. 원래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난다고 하죠. 저기는 노인용 그 기저귀죠. 일회용 기저귀. 저런 것도 보이고, 중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니고, 절이 지금 망해서 떠난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. 화투장이 또왜 있지? 화투장이 막 방바닥에 지금 널브러져 있습니다. 여기는 사무실인데, 야, 이불하고 옷까지 뭐 그대로 놔두고, 어디 야반도주 하듯이 모든 걸다 그대로 놔두고 지금 스님들이 떠나시고 없습니다. 무슨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절이 텅텅 비었네요. 지금 여기는 식당입니다. 식당인데, 각종 조리기구 이런 것도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. 여기 상태를 보니까 한, 폐건물이 된 지가 한 5, 6년 정도 되지 않았나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렇게 보면은, 대충 이제 연식이 나오거든요. 제가 보면. 저도 뭐, 이런데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, 이 정도면 한 5, 6년 정도, 비어 있었던 건물 같습니다. 뭐 냉장고도 있고, 식당에 필요한 뭐 간장, 뭐 양념들 그대로 놔두고 사람만 다 사라지고 없이 이렇게 텅빈 식당 건물이 되었습니다. 대웅전 올라가는 계단인데 이렇게 층덩굴을 제초 작업을 해놨습니다. 스님이 있지는 않지만은 상주하지는 않지만은 한 번씩 와서 기도를 아마 드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
예, 초기로 가지고 작업을 다한 번씩 해놔서 저도 좀 수월하게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. 절도 사업이죠. 종교 사업입니다. 예, 제 아는 사람도 여기 절을 몇개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, 이게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, 특히 이런 절 건물, 대웅전 한옥 같은 건물은 이게 몇 억짜리입니다. 몇억 훨씬 넘죠. 이렇게 이제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. 여기도 보면 면적이 3,500평 정도 되는데, 땅값만 해도 뭐 엄청나죠. 그리고 저 밑에 지금 짓다가 만 건물 같은 거다 완공하면 제 생각에 20, 30억은 충분히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보면은 절들이 세금을 안 냈죠. 그 시주받은 돈. 요새는 조금 내는데 그거 새발의 피입니다. 거의 뭐 세금 안 낸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. 여기 지금 불당인데, 예, 아, 연등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천정에 달려 있고, 이거 비싸죠? 등 하나 뭐 최소 10만 원 이상 안 합니까? 그리고 지금 뒤쪽에 저기 부처님 좌우로 보면은 작은 불상들, 황금 불상들, 예, 저런 거는 뭐 100만 원 단위 넘게 할걸요? 야, 저게 뭐 몇백 개입니까? 뭐 엄청나죠? 예. 그래서 이 절이 한때는 이제 사업이 잘 된다 해가 매매도 했습니다. 우리 건물처럼. 그래서 절 암자 같은 거 매매하는 데 보면 금액이 뭐 억소리가 아니고 몇십억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. 대웅전 위쪽에는 저렇게 조그마한 기도하는 암자, 예, 저렇게 만들어 놨고, 아유, 지금 막 징넝쿨이 다 덮여가지고, 뭐 아예 막 이쪽으로, 저쪽으로 걸어가기도 힘들 정도고, 지금 저기 폐건물, 예, 짓다가만, 예, 저 건물은 아마 용도가 제 생각에는 요양원이나 예, 그 교육관, 예, 이런 용도로 지은 것 같은데, 아, 흉물스럽습니다. 지금 막 철근이 녹이 슬어가지고 있고, 식넝쿨이 지금 3층까지 저 비계 파이프 타고 올라갔네요. 예, 이 대웅전, 이것만 해도 지으려면 한 10억 들겠죠. 경치는 좋습니다. 야, 저렇게 쭉, 그, 아래쪽 평야가 쭉 내려다 보이는 아주 경치가 좋은 위치입니다. 예전에 절이 참 사업이 잘 됐을 때는 중소기업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. 중소기업 하려면은 뭐 인건비, 원가, 재료비 들지만은 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순수익이고 크게 드는 돈이 많이 없습니다. 원가적으로. 지금 저 대웅전 옆에는 그 바위 언덕이 있는데 절벽이죠. 있는데 밑에다가 조그마한 굴이 하나 있어요. 저기서 아마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라 해도 지금 측렁굴 때문에 가지를 못합니다. 이거 호박꽃이죠. 호박꽃. 옛날 또제 아재 개그 또할 말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못생긴 여학생 뒤 따라가면서 호박꽃도 꽃이냐 이러면은 탁 여자들이 뒤를 탁 돌아보면서 째려보면서 멸치도 고기가 이란다. 예, 멸치가 생선이냐 이거죠. 우리나라에서는 호박같이 생겼다면 못생겼다는 이야기인데 서양에서는 호박 펌프킨처럼 생겼다면 아주 귀엽다 그런 뜻입니다. 뜻이 정반대입니다.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이 호박잎 이거 쪄다가 강된장에 여름에 참쌈싸 먹으면 상당히 맛있습니다. 이 호박잎 요새 사기가 좀 힘들던데 마트 이런 데 가보면 한 번씩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호박잎도 센잎 말고 이렇게 연한 잎, 줄기 앞쪽에 이렇게 연한 잎 따가지고 호박 쌈해 먹으면 상당히 맛있습니다.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예, 좋죠. 그리고 이 호박잎 가지고 미꾸라지, 예, 그거 추어탕 끓일 때 미꾸라지에다 소금 뿌리면 바삭바삭 뛰거든요. 그래서 좀 놔주고 죽고 나면은 이제 그 미꾸라지 그 표피에 있는 진액 그거를 호박잎으로 팍 성분되면은 그 진액이 깨끗하게 제거가 되고 추어탕에 또 비린내도 안 납니다. 요런 애호박, 예, 요 된장 끓일 때 넣어서 먹으면 맛있고 호박전에도 맛있습니다. 그리고 이 호박잎으로 바닷가에서 갈치 회칠 때 갈치 은비늘 제거할 때이 호박잎으로 싹싹 문지르면 은비늘이 잘 닦입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